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따가 한 봉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참 떡볶이 먹느라고 아시아 증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중국부터 가보죠. 네,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제가 연말에 어떤 언급을 해드렸었냐면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상해와 심천 지수 같은 경우에는 A주의 거래대금이 1조 위안을 돌파를 했고요. 보통 이제 이 1조 위안을 투자 심리의 어떤 기준선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많으면 거래 뜨거웠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연말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부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특별히 그 매도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중에는 증권과 보험 그리고 농업, 화학 관련한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중국의 식용유 업계의 귀중호텔주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식음료? 네. 예. 식음료 쪽에서 술. 그 EIGL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지난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36위안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거의 100% 넘게 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코드가 300999인데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계속 그 시장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미국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였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당선이 됐고 당선이 확정이 됐고 예. 이제 나머지 한 석을 가지고 지금 치열한 초박빙의 승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대략 한 민주당 후보가 한 0.2%포인트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거죠? 되겠습니다. 한쪽에서 민주당이 됐으면 나머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존 오소코프라는 후보와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펄듀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현재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방금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건데 한 0.3%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제 오늘 장 전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50석 그리고 민주당이 48석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49석이 됐고 예. 지금 이 나머지 한 석을 가지고 치열한 접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뉴욕 타임스 기준으로는 뉴욕 타임스에서는 존 오소프 의원이 후보가 근소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민주당. 네. 블루웨이브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살다 보니까 얼굴도 처음 보는 그 미국의 어떤 주의 상원 의원 그러게 대표를 네. 마음 졸이고 보게 될 줄이야. 맞습니다. 네. 이게 블루웨이브가 되면 시장에는 좀 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지금 네, 선물 상황도 보면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실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좀 앞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예. 일단 실제로는 그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뉴스에 부분에서 팔아야 되니까. 좀 재료 소멸성으로 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 이제 장중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튼 좀 오늘 좀 등락을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주들은 뉴스에 팔려고 불안하고 네. 피해주들은
얼어붙어 있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경계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기술적으로 하나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좀 차트를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꾸준히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여주시는 건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네, 맞습니다. 주가예요. 코스피 예. 지수의 일봉 흐름이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추세 상단에 좀 걸리는 모습들 그러면서 오늘 최근에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이제 12월 21일 이후에 좀 수급 동향 그리고 이 체크해놓은 29일이 배당락일이었거든요. 예. 이 배당락일 직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순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었고요. 저건 대주주 회피 물량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끝나자마자 배당락일에 뭐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인들의 매수의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개인이 무려 코스피에서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4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니까 그렇죠. 아, 오늘은 계좌 터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이제 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셔서 오늘도 잠깐 어디 증권사 객장 근처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네. 시간 많이 걸려도 좀 양해해 주세요. 밀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그 공고문인 같은 거라고 하나요? 써붙여놨더군요. 새로 계좌 두는 분들이 여전히 많구나. 네, 요즘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객장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객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정말 많은 것 같고 비대면 계좌 개설 불편하거나 어색한 계층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렇죠? 네. 예. 사람이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 보고 해야지 네. 라는 다른 뉴스로 좀 넘어가죠. 네, 일단 보통 저희가 이제 연초 되면은 그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시죠. 예. 그래서 그 1월 효과와 관련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왔는데 좀 보시면은 일단 1월 효과 관련해서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보다는 좀 중소형주의 코스닥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인 걸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 네. 기록들을 보면 네, 2011년 이후에 데이터를 좀 가져왔고요. 그러면 올해 빼고 지난 10년간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단 두 번, 17년과 20년 빼고는 큰 폭의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소폭 빠지긴 했지만 일단 뭐 연초 이후에 3거래일밖에 되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도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일단은 일부 좀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더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는 특별히 뭐 눈에 띌 만한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뭐 일단은 방금 중국에서 그런 중국 식용유계 귀지 못해지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일단 홍콩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관련해서 즉 그 마윈 회장에 대한 신변 이상설 얘기가 좀 계속 나오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쪽에서 관련해서 마윈 회장이 뭐 실종이 아니라 이제는 좀 수면 아래.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규제가 워낙 집중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 나서기보다는 조금 잠잠하게 수면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알리바바가 이제 수면 아래에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더 수면 아래에 하면, 있다는 건 물 속에 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약간 이제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민주 인사들 없어지고 그러면. 큰일난 경우들 있어서 수면 아래에 네. 있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우리. 아, 네. 용어에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알리바바 어제 AD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뭐 알리바바를 비롯한 홍콩의 대형 IT 플랫폼인 뭐 텐센트라든지 메이투안, 디엔핑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한 2에서 5%대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빠진 거에 대한 반발이라 이거죠? 네, 그렇고요. 실제로 마윈 회장의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네. 알리바바의 사업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게 좀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슬슬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됐죠. 이제 1월 초니까 빨리 네, 나오는 맞습니다. 곳들은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이제 발표하는 게 국내에서도 역시 삼성전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4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10조 원에 좀 육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특히 보셔야 될 실적 발표에서 보셔야 될 기업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반도체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좀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를 분기별과 이제 연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해 4분기에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올 4분기에 9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지난해 대비 거의 뭐 40% 이상 늘어나는 2019년에는 전체 1년 순이익이 28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은 네. 36조 정도가 예상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지난해 4분기 대비했을 2019년 4분기 대비했을 때 2020년 4분기에 영업이익 컨센이 상당히 좋은 예.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좀 차이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12월 결산법인이고요. 예, 예. 마이크론은 8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2020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이요? 네. 2020년? 2020년에 보시면. 왜요? 네. 4분기 실적은? 그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 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기업들의 조정 EPS를 가지고 주가와 좀 비교를 한 건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큰 예. 폭의 조정세가 나왔고 일단 향후에 좀 그 향후 이익 예상이 되는 이제 EPS가 좀 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전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저기 지금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이 있는데 파란 선은 뭐고 주황색 선은 어떤 파란 선이 EPS이고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계속 내려가고 주황색 선이 있네요. 주가입니다. 예. 네, 그렇죠. 주당 순이익은 내려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예. 이제 요게 하반기부터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최근 있죠. 한 5년간 네. 그런 주당 순이익 그래프인 모양이네요. 최근 2년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아, 2년치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은 그럼 실적을 볼 때는 상반기에 못 나간 게 하반기에 많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일단은 그런 이연된 물량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전반적인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이번 분기 실적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해서 이제 올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다. 네, 8일 날 예상이 되고요. 8일. 마이크론은 예. 7일 날 발표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8일 금요일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결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패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어떤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보시면 자료 내용을 보시면 일단 올해 현재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큰 업종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에너지 조선 뭐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너무나 움츠려들었던 컨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IT 하드웨어나 철강 화학 이런 쪽은 이제 여전히 올해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불과 올해 시작된 지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에너지 쪽의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배럴당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많이 올랐다군요. 네, 50% 5% 올랐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올해 2월달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50불대를 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지난 11월부터 계속 철광석 가격과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화학 쪽도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이쪽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뭐 LG 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그 제가 한 가지 좀 네.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예. 네, 월요일 날 아침에 그 US 각도기 시간에 네. 와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차 사진 하나 보여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차 사진을 보고 이제 모델 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모델 X거든요. 그래서 좀 화면을 보시면 예. 제가 이게 모델 Y라고 했는데 이게 모델 X, 그러니까 펠컨 타입의 뒷좌석이 열리는 게 네, 모델 X고요. 실제로 이제 모델 Y는 이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정정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틀려서 한 번 더 홍보해 준 거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이런 거는 테슬라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갖고 있어야 이게 구별이 되지 뭐. 네. 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슬슬 좀 보고요. 또 청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 모시고 요즘 배터리 시장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